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 왜 이 말을 하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고, 또 의도를 알았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것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1차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해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이 세 가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게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한 시간 읽든 두 시간 읽든 그게 몇 장을 읽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은 도망가는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부패한 종교 세력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앞에 27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중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게 예수님이 현실을 직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모르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큰 소리 치면은 안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람은 너무 자기를 모르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가 막 턱걸이 하고 나면 아이고 그 정도 나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시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살 나든지 다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한두 개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아, 내 체력이 약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기죽기 싫으니까 아, 나는 안 괜찮습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결론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51절, 52절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은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했습니다. 요 이제 청년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마가다, 마가. 요 일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그래서 나는 안 버려야지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번역이 뭐 다 버리고 벗은 몸으로 하니까 마치 뭐 발가벗고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옷을 입고 겉옷 입거든, 겉옷, 겉옷. 우리로 말하면 코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코트를 벗고 뭘 입고 갑니까 지금? 혼이불, 혼이불.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 아마 아닐 거고 혼이불 입고 하는 이유는 뭐죠? 왜 그냥 일반적인 옷을 안 입고 혼이불 입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알면 안 되니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자기 신분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 혼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자신을 감추고 가다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옷은 입고 있는데 가에 씌우고 있던 이것을 벗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도 이야기하고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신분을 밝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초신자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의 생활이 뭐 특별히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같이 하니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류들,
이런 부류들이 바로 올 마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순신 신앙이라, 이순신 장군 신앙. 아무도 나의 죽음을 밝히지 마라. 이래서 내가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니는데 직장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혼자만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런 믿음 약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죠. 멀찍이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을 도망가진 않는데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요 멀찍이라는 거리가 아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나름대로 안전지대를 딱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핑계거리를 만들어두기 위해서 너 왜 나 버리나? 이거 안 버렸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거리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는 이런 거리죠. 이게 자기 나름대로 아주 똑똑한 건데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것인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가까이 오라고 하면 가까이 가면 내게 덕입니다. 위험할지 몰라도.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떤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제자들이 뭐 저것밖에 안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이 큰 손에만 뻥뻥 치고 막상 위기 앞에서 저렇게 뒤로 빠지나 이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 그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게는 우리가 이 베드로, 이 따라가는 마가 불러가지고 그것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제일 좋을 텐데 물어본다고 애들이 대답하겠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한 거는 막 부풀려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거짓말 한다든지 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면은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보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예수님께 물으면 제일 낫죠.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앞에 살펴봤듯이 너희가 마음에는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도 마음은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 아닙니까? 다 버려도 저희들은 안 버리겠습니다.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현실 앞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 그리고 풍랑이 일 때도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함부로 그냥 어떤 행동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밖에 신앙생활 못하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주 참 위험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였는데 교회 신앙생활 다시 어려움이 드니까 다시금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누이 그렇죠. 이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럴 수 있는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 코멘트.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약하니까 계속 믿음을 키워주잖아요. 키워. 그렇죠?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바치라 해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가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힘이 부족하면 내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아는데요.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 함부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분명히 아 이게 옳구나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는 상태는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양심의 가책.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니까 내 믿음을 더 크게 주시든지 아니면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말하고 나서 책망을 이러면 그 사람은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괜히 큰소리 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인정해라. 인정. 인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돼야 어떻게 믿음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음 없는데 알면 알수록 더 괴롭습니다. 양심에 가서 더 괴로운 것이죠. 그들에게 자기도 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을 자꾸 비난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버릴 걸 다 알고 너희들이 다 버리리라, 그래도 내가 다시 갈릴리로 와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한계를 제대로 알고 신앙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현실 앞에 딱 닥치면요, 나도 어떻게 행동할지 모릅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는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막상 내 앞에 어떤 어려운 한계 딱 닥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도 주여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앞에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여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악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약해서 죄를 짓는 거하고 악해서 죄를 짓는 것은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걸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로마의 식민지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는 로마의 법정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두고 거기서 1차적으로 재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각본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보통 재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신문하고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죄가 있으면 판결을 내는 게 정상적인 게 재판 가능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어떻게 하면 이미 죽일 계획을 가지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다 내놓은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악한 것이잖아요. 그 재판에 권력을 준 것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대로 잘 조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라고 재판을 하는 권리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하게 쓰니까 이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내세우는 명분은 뭡니까? 명분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가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를 두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 그렇죠. 근데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권력들이 계속 선지자를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이 농사를 제가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이거 바치기 싫은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돈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진 기득권 이걸 누리다 보면 어느새 이것이 자기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권한을 맡기는 것도 백성들 위해서 그 권한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원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 권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어서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라든지 타락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초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듯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초심을 잊지 않도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들처럼 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들 뭡니까?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 이르되, 우리나라에도 물론 증언이 중요하지만 유대나라는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한 사람 죽이는 건 일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 증언하면은 재판관들이 그 증언을 따라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증언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거짓 증언으로 판명되면 증언한 사람도 같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라고 귀한 그대로 그에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라 되겠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증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만약에 내가 거짓 증거의 상대방을 죽이겠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한 대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바른 증거를 해야지 거짓 증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짓 증거한 이유는 돈에 매수되게 돈으로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것이죠. 거짓 증거에서 예수님만 죽게 되면 이게 거짓이 드러나면 자기의 목숨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돈에 매수가 되면 자기 생명과도 바꾸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8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런 말을 어딘가는 예수님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헐어서 다시 짓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지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도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육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말기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증거를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대충 어설프게 들으면은 이게 들은 것이 오히려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은 거기서 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죠. 마귀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알면은 이거 잘못된 것이다 딱 집어낼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그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듣고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제대로 아는가, 제대로 아는가, 어설프게 알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들도 아예 안 들었으면 이런 말은 할 텐데 어딘가 듣기는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누가 한다는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하는 그 의도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저는 여론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봅니다. 여론. 독일 히틀러가 했던 게 바로 군중연설이거든요. 연설 얼마나 잘하는지. 독일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재자의 말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군중이 몰리면은요, 이성적 판단을 못 합니다.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합니다.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특정 정치인들이 몰아간 대로 여론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떠받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증인 세우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합니까?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멈추어 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게 정말 진리인가? 저게 옳은 일인가? 아니라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지만 교회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백 사람이 아닌 곳을 가더라도 나 혼자라도 하는 뜻이라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에 휩싸이다 보면 이렇게 다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53절로 다시 가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잡혀갑니까? 죄가 없어도 잡혀갑니까?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도 잡혀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잡혀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경찰이 와서 뭐 체포에 가면 끌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안 지었는데 끌고 가려면 그냥 순순히 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또 죄를 짓더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끌려갑니까? 전환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힘이 있으면 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죄를 안 지어도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힘도 있는데 왜 끌려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끌려가는 것이고,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안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안 지었고 또 충분히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보통 학생들 보면 이제 학교에서 사고 치면 누가 데려오러 갑니까? 부모 데려오라 하잖아요. 가면 그 학교 선생님이 부모보다 나이가 훨씬 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잖아요. 그럼 자식은 그 부모가 훨씬 나이 어린 선생님 앞에 부모가 무릎 꿇고 비는 걸 보면 자식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고 모독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니고 아하, 내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내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냥 죄가 있다고 그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죄도 없고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는데 단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무부로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증거하는 사람들 다 거짓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인정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 일도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반론을 펴면 이 십자가를 자기가 거부하는 게 되잖아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인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거라. 밤새도록 기도하면 되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이 잔 넘어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잔을 네가 받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아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치꼬치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으면 내 억울하게 바보 취급당하니 그래도 참으로 하면 참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참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힘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바보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 하고 그걸 틀렸다고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이들이 죄 몫을 잡은 게 그 뭡니까?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답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물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내가 시인하면 그 죄가 확정되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또 말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변호를 해야 될 때는 변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뜻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본인의 자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두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법정에서 정말 아무런 힘 없이 신문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있을까 싶은데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답답한 예수님 모습만 보면 실족합니다. 시험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실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습 두 모습 너무 힘없이 그냥 답답하게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지금은 우리가 답답하지만 예수님이 언젠가는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의 약한 모습. 마음은 제대로 따르고 싶지만 내가 부족해서 못 따르는 그거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도 보면은 참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아 신앙으로 살아야지 아는데 믿음이 부족하면 안 돼요. 믿음이 부족하면 많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지만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라. 내가 힘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시금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창세기 22장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믿음 없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정지하기보다는 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음이 커질까 함께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악한 사람들. 몰라서 죄를 지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알지만 안 믿는 것입니다. 왜? 안 믿고 싶은 거. 몰라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사단에 사로잡혀서 안 믿는 것은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죄도 없으면서 저항할 힘이 있으면서도 끌려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변호해야 될 때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박 침묵해야 될 때 말을 합니다. 왜? 자신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